오리지널 K라디오 최파타 토크쇼 캐파타 초대석. 우리 마음을 더 뜨겁게 만들어줄 휴먼 미스테리 드라마 기적의 형제의 두 배우와 함께합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생활 연기로 리얼리티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배우죠. 최파타 최다 출연을 노리는 배우 정우씨, 순정 만화에서 툭 튀어나올 것 같은 비주얼은 물론 탄탄한 연기력까지 어디까지 쭉쭉 올라갈지 기대되는 배우 배현성씨, 두 분 최파타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와. 예. 와. 예. 와, 정우다. 아유, 네. 선배님 누나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만이에요 우리? 작년 3월에 아. 영화 뜨거운 비 홍보차 나오셨고. 네. 한 1년 네. 넘은 것 같아요. 네. 원래 그전에 또 모범가족으로 인사드릴 뻔하다가 네. 제가 조금 고열이 있어가지고. 근데 알고 봤더니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오늘 또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아유, 괜찮습니다. 네, 누나의 감기라면 저한테 얼마나 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번에 최파타 네. 출연한 지 거의 한 9번째라고 네. 얘기 들어서 겸사겸사 저번에 또 출연을 하려고 했었는데 못해가지고. 고열이 나는 거 아니고 너무 죄송스러워 제가 케이크 하나 사갖고 왔어요. 어머, 와, 아이고. 제작진 분들이랑. 아이고, 예. 어머, 예. 맛있는 케이크야. 되게 맛있는 요즘에 케이크. 핫한 케이크. 핫한. 네. 어, 아시네요. 그럼요. 예. 잘 먹겠습니다. 예, 예, 예. 자, 그리고 또 새로운 뉴 페이스. 와, 근데 보통 우리가 실물이 훨씬 예쁘네요. 뭐 네. 잘생겼네 이러잖아요. 실물이 주는 아우라가 있네. 누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배현성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 아실 거예요. 배현성 씨가 그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네. 네. 그 이제 고등학생인데 아빠 역할을 했어요. 네네. 네. 그때 참 인상 깊게 잘 봤는데 어때요? 정씨 연기 엄청 잘하죠? 현석이가 지금 25, 6? 5이었어요. 5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친구 이 동생 후배 연기하는 거 보면서 나이를 깜빡깜빡 잊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이고 뭐랄까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그 매력이 연기를 할 때 뚫고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저 나이 때 저런 연기 저렇게 안정적으로 차분하게 이렇게 대본에 나와 있는 느낌을 그대로 이렇게 연기를 표현을 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훌륭히 잘 해냈던 것 같아요 이번 작품. 아니 그러면 지금 사전에 아무런 설명 없이 그런 배현성 씨랑 또 우리 정우가 만났다 하면 이건 네. 보통 작품이 아닐 것 같은데 이건 너무 보통 작품이 아닐 것 같은 느낌 빡 오는데요. 예. 그 연출은 이제 박찬홍 감독님이시고 예예예. 예, 예. 작가님은 김지우 작가님이신데 마왕 부활 뭐 기억 그 한 24년 동안 이렇게 예. 호흡을 맞추신 작가님 감독님이시고요. 예. 대본이 정말 그 아주 밀도 있고 촘촘하고 정말 그 빈틈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 몰입감이 아주 대단한 야, 그러니. 대본이에요. 이건 난리 네. 나겠네. 네. 느낌 있잖아요. 느낌 있잖아요. 아니, 무조건 네. 느낌 있죠. 예, 내일이 첫 방송이에요. 네, 네. 예. 변성 씨는 어때요? 느낌. 이거 이제 사전 제작으로 다 끝냈죠? 네, 촬영 끝났습니다. 아, 그럼요. 네. 예. 저도 작가님 대본을 처음 딱 읽었을 예. 때 저도 받은 자리에서 다 읽었었거든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감독님이랑도 같이 촬영하면서 너무 멋지시고 너무 기대된다. 네. 네. 사실 우리 알잖아요. 대본이 사실 8알이에요. 그렇죠. 주축이죠. 근데 그 자리에서 가끔 왜 이렇게 내가 안 나와도 막 다음에 빨리 받아보고 싶은 대본이 있잖아요. 네네네. 자 그럼 두 분의 두 분이 나오시는 기적의 형제 자 어떤 캐릭터를 맡고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주실래요? 우선 그 뭐 저희 둘이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브로맨스가 있는 그래요? 예, 예. 예, 이야기고요.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지만
피를 나누는 형제보다도 더 깊은 그렇죠. 우애를 가지게 되는데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베스트셀러 작가를 꿈꾸는 아버지가 좋은 글을 쓰는 윤동주가 되어라고 해서 이름이 이제 육동주라는 이름을 가진 열혈 청년. 하지만 현실은 아주 그 생활고에 시달리고 그렇지만 굉장히 뜨겁고 열정적이고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언젠가는 나도 히트작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동주 캐릭터를 맡았고 우리 현성이는 네 저는요 이제 그 동주와의 사고로 인해서 예.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예. 기억을 잃지만 특별한 능력을 가지게 돼요. 초능력 같은. 오 그래요? 네. 초능력을 가지고 초능력을 있어요. 가지게 돼요. 사람의 마음을 네. 읽고 그들의 어떤 고통을 느끼는 그런 초능력. 예, 예. 그리고 순간 이동도 하게 되고. 아 정말? 네. 오, 뭐, 순간 이동까지? 네네. 와 근데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느낌이 갑자기 또 이쪽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소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또 우리 정우 씨는 너무 또 현실적인 리얼리티의 연기를 또 그거로 보여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초능력을 보고 처음에는 그 믿지를 못하죠. 근데 이제 이 교통사고를 겪게 되면서 어떤 그 제가 베스트셀러 작가를 꿈꾸니까 어떤 원고를 손에 쥐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원고를 우연찮게 발간을 하게 되면서 그 소설 속 이야기가 현실에서 벌어지게 돼요. 또 그 속에 또 있는 어떤 비밀 그리고 또 이 친구와의 그 이야기와 또 저의 또 이야기가 저의 어떤 이야기라기보다 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과의 이 이야기가 버무러지면서 그 어떤 비밀을 파헤치고 진실을 파헤치는 그런 아주 복합적인 얘기예요. 예, 예, 예. 그리고 사건 자체도 굉장히 궁금하고 예. 아니 그러니까 제목만 들었을 때는 기적의 형제 따뜻한 휴먼 드라마일 것 같은데 또 지금 얘기를 막 들어보니까 미스테리한 이야기 약간 예. 또 코믹적이기도 해요. 맞아요. 판타지도 있고 막 예. 그러거든요. 예. 코믹적인 부분도 들어가 있어요. 그치 우리 정우가 또 살짝 코믹 넣었잖아요. 그럼요. 네. 아 그렇구나. 근데 우리 이제 배현성 씨 하면 이제 우리들의 블루스로 기억하는 분들 많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앳됐지만 굉장히 책임감 있는 고등학생 캐릭터였는데 많이들 알아보세요? 그래도 네 블루스 예. 많이 보시고 예. 네 많이 알아보시고 근데 그렇습니다. 네. 진짜 화면보다 훨씬 더 느낌이 더 훈남이죠. 더 훈남이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작품 하면서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배우로서 보여주고 싶었을 것 같은데 네네. 특히 이제 상대역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또 정우 씨가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아니 이제 연기로는 너무 완벽하신 분이고 그랬을 때 뭐 많이 좀 영향을 받았나요? 그렇죠. 예. 저도 이제 이거 작품하기 전에 선배님들 선배님 작품을 많이 봤었으니까 네. 그때 어떤 느낌이었는데 직접 만나니까 또 어땠어요? 근데 작품 볼 때도 예. 와 너무 연기 잘하신다. 네, 그래서 한번 만나 뵙고 같이 연기 하고 싶다는 생각을 네. 했었는데 딱 같이 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대도 되고 근데 기대가 된 만큼 긴장도 되더라고요. 예예, 그렇지. 선배님 워낙 옆에서 잘 예. 해주셔가지고 저도 잘. 아 그래요? 좀 네. 이렇게 무섭게 그러진 않아요? 네. 그러면 우리 정우 씨는 상대역이 또 배현성이라는 네. 이제 이. 배우라고 들었을 때 어땠어요? 때 예. 처음에 좀 찾아보나? 감독님께 이제 현성이가 캐스팅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고 그냥 외적인 이미지는 참 잘 어울린다. 좀 뭔가 그 신비한 느낌도 있으면서 그리고 일단 또 잘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아름답고 잘생긴 사람들과 또 잘 케미가 있으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나이가 이제 좀 어리다는 얘기를 듣고 과연 이제 연기적인 부분에서 얼마만큼의 어떤 느낌이 있을지 뭐 걱정까지는 아니지만 뭐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전체 리딩할 때였나? 네, 그때 네네. 우리가 거의 처음 만났었지. 맞아요. 그때 처음 만나서 이제 그 리딩을 하는데 아주 안정적으로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그 강산이란 캐릭터의 이상으로 잘 리딩을 했었죠. 잘 읽더라고요. 아, 근데 우리 현성 씨는 또 대본 리딩할 때 정훈 씨 연기하는 모습 보고 넋을 놓고 봤다고 하던데. 맞아요. 예.
그래요? 네, 그게 저는 이제 촬영할 때도 긴장을 많이 하지만 리딩 때가 긴장이 맞아요. 더 많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선배님을 딱 뵈고 리딩을 했는데 긴장도 전혀 안 하시는 것 같고 그게 자유롭게 막 하시는데 이렇게 몰입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와 진짜 역시 잘하시구나. 근데 그 촬영 마지막 날 정훈 씨가 현성 씨가 너무 기특해서 뽀뽀를 해줬다고. 아니 뭐가 그렇게 기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평소에도 좋으면 좋다라는 표현을 하는 편이고 내가 이건 싫어라고 하는 거는 또 우회적으로 이렇게 잘 기분 나쁘지 않게 표현을 하는 편이에요. 예. 특히 이제 애정 표현 같은 경우에는 좀 잘 하는 편인데 현성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촬영을 이제 드라마를 7개월 뭐 많게는 1년 가까이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숨길 수 없는 어떤 그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이라든지 그런 성품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한결같았던 것 같아요. 한결같이 그랬고 무엇보다 성품도 중요하긴 하지만 무엇보다 이제 연기자는 자기가 맡은 배역을 잘 표현해서 이 그게 방해가 되지 않게 그리고 도움이 되게끔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주 훌륭하고 또 그거를 일관성 있게 잘 구축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때로는 제가 칭찬을 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말들을 하기도 했었고 때로는 조금 느슨해진다 싶으면은 조금은 우리 파이팅 가지고 조금 더 고삐를 잡고 또 긴장감을 가지고 또 작품에 임하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잘 따라줬어요. 아이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참 촬영 마무리했을 때 참 예쁘고 기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부탁해 선배님의 뽀뽀 쉽게 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아니 그럼 두 분의 케미가 너무 기대가 되는데 사실 예고를 슬쩍슬쩍 봤어요. 이렇게 슬쩍슬쩍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톡톡 봤는데 뭐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사람의 뭐 막 이런 것도 있었어. 밑에 자막으로. 그러니까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사람의 뭐 케미 폭발 뭐 이런 건가 봐요. 네. 사실 저는 이제 굉장히 좀 이 대본을 봤을 때 이 대본의 이 동주라는 캐릭터가 참 그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게 크게는 두 가지 톤으로 느껴졌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A라는 방향으로 해석을 해서 그런 캐릭터를 연기를 해도 되고 혹은 B라는 방향으로 생각해서 조금 더 뜨겁게 A는 조금 차분하고 조금은 지적이고 조금은 그 좀 냉정하다라고 해야 될까? 이성적이고 리얼 좀 더 사실적인 어떤 그 작가로서의 느낌이 강했다라고 하면 B는 정말 현실적인 사람이면서 좀 더 뜨겁고 좀 더 폭발력이 있게끔 표현을 또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당연히 그 B로 그 후자 쪽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그 저뿐만 아니라 다른 캐릭터들도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만한 그런 길들이 보여서 이 대본이 참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 그래. 딱 이거는 이거다가 아니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그 이 민영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정우 씨가 짠내 폭발하는 캐릭터를 맡을 때 너무 좋아요. 이번 드라마에서도 많이 억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기대해도 될까요? 억울한 면이 많이 있어요. 억울한 면도 많이 있고 사람의 어떤 그 기로에 서 있는 갈등 그리고 어떤 이 선택과 이 선택을 했을 때 인생 자체가 달라진 그 찰나들이 있잖아요. 그런 찰나를 많이 경험하게 되고 선택을 했을 때 그 어떤 그 파도와 어떤 폭풍을 어떻게 맞이하는지 그리고 이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나중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또 보여지게 되죠. 이게 몇 부작입니까? 16부작입니다. 16부작. 아이고 오래 찍으셨겠네요. 이혜빈 씨가 강산이가 다른 사람의 기억과 감정을 느끼는 초능력을 가진 캐릭터던데 제가 진짜 그런 능력을 가지면 어떨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도 촬영하면서 이런 능력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끔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음흠. 사람만 이렇게 닿으면 이제 기억과 뭐 감정이 느껴지니까. 그렇지. 네. 근데 가면 갈수록 익숙해진다면은 아하. 그 능력을 이용해서 좋은 일에 뭔가 네, 네. 그 친구들의 고민도 들어주거나 뭐 그런 일에 쓸 것 같은 뭔가 좀 긍정적인 예. 일을 할 수 있는. 네. 근데 그러면 우리 정은 씨는 만약에 초능력을 갖고 하나만 가져야 된다면 뭐 이런 질문 많이 받겠지만 어떤 거가 좋을까? 사실 저는 현성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읽어요. 현성이가 예. 우리 드라마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글쎄요. 아 그게 좀 무섭고 좀 힘들 것 같아요. 대려. 그러니까 나도 예. 지금 생각해낸 게 아니라 이렇게 세상을 좀 살아보니까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초능력이라는 건 가져선 안 되는 것 같아. 맞아요. 너무 힘들고 네. 사람 마음을 닮으면 뭐해. 그리고 네. 되게 그리고 교만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너무 괴로울 것 같아. 네. 괴로울 것 같아.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원하는 능력은 뭐 미래를 보는 능력. 네. 미래 보면 돈은 좀 벌겠지. 뭐 네. 어디가 오를 거고 뭐 네. 하고 뭐 앞으로는 그러니까요. 뭐가 그런데 그런들 또 다른 그런 부작용이 많을 것 같아요. 엄청 많을 것 같고 그리고. 기대라는 게 사라질 것 같아요. 기대. 맞아. 어떤 나의 어떤 앞으로의 행보라든지 꿈이라든지. 그래 미래. 그러니까 예. 미래를 알면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이 구슬 보면 이제 미래를 보는 거. 예.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 많이 하다가 그 구슬을 안 보겠다는 결론을 많이 내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나도 예. 보면 뭐해. 그리고 너무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거를 알면서 이렇게 어떤 그 인생이 펼쳐지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래. 그리고 만약에 우리 뭐 영화에서도 그런 거 많잖아. 지금 막 날쌔하게 대화하는데 저 속에 사람이 날 계속 싫어하는 걸 내가 알아봐. 너무 불행할 것 같아. 맞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난 별로 안 좋은데 저 사람이 날 너무 좋아해. 너무 불행해. 그러면 그렇게 치면 이제 축지법 같은 거? 그런 것도 그 사람 뭐 비행기 있고 이런데 막 빨리빨리 몰라 하여튼 계속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어젠가 제가 우리 감독님이랑 작가님께서 이제 기저경제 이제 인터뷰를 하신 걸 쭉 예. 보면서도 정말 그 존경하고 배울 게 많은 선배님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기적을 바란다라는 거는 그 문구가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기적을 바란다는 거는 지금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는 건데 그 아픔을 이겨내고 또 뭔가 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기적들은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저뿐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분들에게 일어나면 너무 축복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정우 씨가 여기 앉아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아, 그럼요. 예, 예. 사실 저는 이 작품 하면서 제가 이렇게 숨 쉬고 뛰어다니고 그리고 내가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제 꿈은 배우라는 직업을 가지는 게 제 꿈이었으니까 물론 이제 더 또 큰 꿈 또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꿈들을 꾸고 있지만 지금 이 존재 자체가 기적이죠. 사실은 네. 기적이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우리 모두. 그 도처에 기적을 우리가 알아채면 좋은 건데 그렇죠. 그게 행복인 건데. 그렇죠? 우리 왜 이건 안 읽었어요? 근데 현성 배우님의 맑은 눈만 보면 저절로 고해성사하게 됐듯이요. 사슴이야 뭐야 정말. 부끄러워서 못 읽었습니다. 장의진 씨가 현성 씨는 정우 씨를 선배님이라고 부르나요? 아니면 형이라고 부르나요? 저는 선배님. 아, 선배님? 네, 선배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구나. 네. 이제 마음대로 불러. 예. 그 정우 씨가 또 노래도 잘하잖아요. 노래 가수분들처럼 그렇게 뭐 기똥차게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잘 부르잖아요. 뭐 그래도 뭐 세시봉도 했고 예. 뭐 응답하라 그러니까. 하면서 뭐 웨스트도 냈고 운이 좋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우 씨의 추천곡은 뭔가 좀 남다를 것 같은데 여기서 정우 씨의 추천곡 듣고 4부에서 또 아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예. 여자아이들의 퀸카 예, 예, 이거 엘리라고 제 딸이 예, 좋아해서 꼭이고 엘리야 그러니까 아빠들은 다 이래 사랑해 어쩐지 정우 씨가 네. 자 엘리 듣고 있니? 자 아빠가 청해 줬네 우리 엘리 때문에 자 여자아이들의 퀸카 들으시고요 자, 두 분에게 궁금한 질문 아니면 나 어디서 봤는데 아니면 이런 미담이 있어요 사연 보내주세요 문화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정적인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자, 최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배우 정우 씨, 배현성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로 가깝게 두 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보러 들어오세요. 자, 인사 다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우입니다. 우리 현성 씨도. 네, 안녕하세요. 배현성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볼게요. 5167님이 정우 씨 차파타 출연 소식에 저희 스태프들 톡방에 난리가 났어요. 저 응답하라 1994 때 스태프로 일했는데 그 당시 연기를 어찌나 잘하시던지 넉넉히 본 것도 추억 남지만요. 엔진 날 때마다 짱구 같은 표정 하시며 현장 분위기 업 시켜 주셨던 게 너무 기억에 남아요. 오 이분은 같이 일하셨던 스태프분이신가 보네요. 예. 예, 반갑습니다. 와 사실 뭐 응사는 뭐 예. 예. 아니 근데 엔진 할 때마다 짱구 같은 표정 하면서 그건 어떻게 한 거예요? 진짜 짱구해. 와, 그 스태프분이 또 보내주셨네요. 네. 예. 자, 4216님이 네, 배현성 씨 나오신다 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동생이 현성 씨와 중학교 동창인데 엄청 친해서 실제로 몇 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배우가 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신기하고 기쁜지 TV에 나오실 때마다 지인들에게 드라마 홍보하고 있어요. 아이고 너무 감사하네요. 현성 씨도 알 수 있는 분이다, 그렇죠? 네네. 예. 저도 그러니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드라마 홍보를 하신다잖아요. 참 이런 게 이게 사랑이야. 예. 너무 감사하죠. 자 그리고 9033님이 정 오빠 횡단보도에서 길 건너는 어르신 짐 들어드리는 거 봤어요. 아주 따뜻하고 멋진 분 같아요. 그래요? 기억나요? 저 기억이 안 나요. 예, 저는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선물이라든지 내가 해드린 거는 잘 기억을 못해요. 예, 뭐 그랬나 보네요. 예. 와. 현성이도 짐 들어드려야 돼? 그럼요. 리리 코코님. 네. 현성님 몇 달 전에 피자 가게에서 만났는데 제가 살면서 본 제일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피부가 너무 빛이 나서 몰래 훔쳐봤어요. 이 자리를 빌어 사과드려요. 아이고. 아니 사과 안 드려도 돼요. 피자 가게 가셨었어요? 네, 몇 달 전에 갔었던 것 같아요. 피자 먹으러. 네네. 현성이는 피자도 안 먹을 것 같아. 그러게. 우유만 마실 것 같아. 피자 좋아합니다. 5933님이 우리 정우 씨. 정우님 얼마 전에 소속사 식구들이랑 다낭으로 워크샵 다녀왔다는 기사 봤어요. 저희 회사는 워크샵만 하면 족구 같은 거 하거든요. 이유는 이사님이 좋아하셨어요. 야 정우 씨도 식구들이랑 단체 게임 하는 거 하셨나요? 예. 아니 그러니까 얼마 전에 다 다녀온 거예요? 다낭으로? 예, 맞아요. 이병헌 선배님께서 크게 한턱 쏘셔가지고 회사랑 이렇게 함께 저희 전 그 우리 직원분들 배우들 해서 스케줄 가능한 이제 배우들 해서 전부 다 이제 다낭으로 3박 4일 베트남으로
너무 좋았겠다. 다녀왔어요. 그냥 저도 사실은 이제 단체로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뭐 어렸을 때부터 뭐 MT도 제대로 못 가고 이랬었는데 이번에 아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되게 많이 해요. 사실은 배우들도 어색하니까. 근데 그럼. 갔어요. 근데 정말 가길 잘한 것 같고 병원 선배님께 특히 감사하죠. 그런 이렇게 그 자리를 마련한다라는 그치. 게 사실 마음만 있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배우분들도 아마 굉장히 그 큰 좋은 추억으로 남았고 뭔가 이렇게 그 나의 어떤 든든한 동료 그 식구들이 수십 명이 생긴 것 그러니까. 같아서 든든합니다. 그러네요. 예. 분위기 메이커는 누구예요? 그런 데 가면? 아, 저희 회사에는 대부분 그 다른 사람들 눈 신경 안 쓰고 정말 즐기고 그러니까 어떤 배우가 제일 그랬어요? 글쎄요. 와, 누가 있을까요? 희준이 형도 아주 그 흥이 이희준 씨? 넘쳤었고 개인적으로는 또 고수 형도 제가 이번에 이렇게 뭐 오며 가며 이렇게 인사를 드린 적은 있는데 가깝게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었는데 아주 그 고비드라는 이유를 잘생긴 알겠었고 고수 박보영 씨 아이고 아주 귀여운 러블리하면서 그 노래 실력이 아주 출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지민 씨도 아주 흥이 많으시고 아주 그냥 이병헌 씨도 또 아 이병헌 선배님 그 노래 하실 때는 제가 잠깐 나가 있었어요. 잠깐 나갔다 들어왔는데 마이웨이를 부르셨는데 후반부만 잠깐 들었었는데 아주 진짜 그 막 정말 그 웬만한 가수 선배님들보다도 그러니까. 훨씬 목소리도 워낙 또 좋으시니까 정훈 씨도 뭐 노래 잘하고 맞아요. 와 근데 이병헌 씨가 통 크게 쏘셨다니까 네. 이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닌데 아유 쉽지 않죠 저도 이제 우리 스태프들한테 태국 한번 가자고 여기 지금 스태프분들이랑요? 아 너무 좋죠. 너무 큰 추억이 되죠. 제가 갔다 오셨어요? 6kg 빼면 아 6kg 빼면 근데 아직껏 20년이 지났어요. 선배님 지금 이거 그 방송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 26년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계속 아 빨리 빼서 가야 되는데 지금 8년째 못 가고 아니 정말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순간은 정말 돈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귀한 추억이고 경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정은 씨 말대로 배우들이라고 해도 되게 어색하고 그런 게 있다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도 너무 고민했을 것 같아. 근데 갔더니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어요. 이런 건 너무 좋은 경험이죠. 모든 분들한테 감사가 되고 그렇죠? 자, 정직한 님임. 아, 현성 님은 인터뷰할 때마다 롤모델이 박서준 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소속사도 같은데 서준 님이 연기 조언 같은 거 많이 해주시나요? 박서준 님을 롤모델로 삼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 삼을만 하죠, 박서준 씨. 엄청 자기관리가 되신 분 아니세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연기 시작하기 전에도 작품들 굉장히 재밌게 봤었고 연기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있을 때도 막 연기 이런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가끔 밥 먹으면은 뭐 이런 인생 얘기도 해주시고 조언해주시고 매일매일 운동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씨는. 우리 현석 씨도? 네 운동하는데도 같아서 같이 운동도 몇 번 하고 그랬습니다. 자 2819님이 유쾌할 것 같은 우리 정우 배우님 예능이나 인터뷰 보면 의외로 우시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우 씨의 눈물 버튼이 뭔지 궁금하고 참고로 저희 남편은 정우 씨랑 동갑인데 7살 딸이 유치원에서 남자친구랑 뽀뽀하는 사진 보고 지금 눈물 두 방울 흘렸다 울었어요. 그래 우리 정우는 되게 유쾌한 면이 있는데 또 그 눈물이 기억에 나요. 아, 제가 그 눈물도 많고 웃음도 많고 그러는 편인데 사실은 그 되도록이면 이제 눈물은 조금 이제 그
참으려고는 하는데 예. 원체 눈물이 많은 편이에요. 어. 최근에도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전참 씨 예. 그 저희 이 유광석 매니저랑 예. 저희 또 소속사 대표님 예. 그리고 또 그 팀원들 예. 서린 씨 또 형태기 이렇게 같이 어. 팀원들이 아, 그걸 찍으셨구나. 네 예, 어, 찍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 지금 제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지내는 이 소속사 분들이 어 남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촬영하면서 또 많이 웃기도 어. 하고 또 감사함 평하면서 울기도 했는데 예. 저는 슬플 때보다는 기쁠 때 기쁠 때나 감사할 때 감사할 때 그렇게 많이 맞아요. 울컥하는 것 같아요. 예. 맞아 나도 감동 감사의 울컥이 예. 더 예. 돼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 이제 우리 이 2819님이 유치원에서 남자친구랑 뽀뽀하는 사진 보고 7살 딸이 눈물 흘렸다는데 정우 씨도 딸 바보잖아요. 지금 아까 엘리? 엘리가 몇 살이에요? 엘리 8살이에요. 그러면 좀 딸 때문에 이렇게 울게 되는 거 있지 않을까? 너무 예뻐서 막. 사실은 그 너무 예쁘죠. 어. 네, 너무 예뻐서 정말 그 미쳐버릴 것 같은데 태어났을 때보다 어, 그리고 건강하게 태어나줘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 하루하루 이제 학교 다니고 있는데 학교 가는 길 예. 오는 길 무사히 그리고 이 아이가 나중에 이 세상에 정말 그 빛을 그리고 긍정의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아이로 커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뭐 눈물은 뭐 남자친구 있다고 그래도 뭐 그렇게 막 눈물 나지는 않아요 저는. 아니 그럼 예. 엘리가 엄마를 더 좋아요 아빠를 더 좋아요? 우리가 왜 그 초등학교 때도 얘기할 때 항상 아빠 엄마 그러지는 않고 예. 엄마 아빠 얘기하잖아요. 예. 엄마가 먼저인 것 같기는 해요. 엄마 예. 그럴 때 살짝 안 섭섭해요? 아니 그 뭐지 좀 더 분발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그 엘리는 예. 아빠가 배우인 거 너무 잘 알죠? 알고 있죠. 예. 아마 지금 이 방송 듣고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응사는 뭐 너무나 재밌게 잘 봤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제가 예. 뭐 재심이라든지 히말라야라든지 뭐 그런 건 최근에 너무 예, 그런 좀 영화를 모범 가족 최근에는 예, 모범 예. 가족 이렇게 보면서 좀 그 조금이라도 좀 그 아빠가 좀 슬퍼하는 상황이 오거나 좀 극한의 상황에 오면은 좀 울더라고요. 아무리 밝은 드라마라고 아니, 근데 해도 응사는 괜찮잖아. 응사는 그건 너무 좋아할 예, 것 같은데 요즘에도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해주니까 예. 예, 그런 거 보면 좀 약간 그 유쾌한 모습 보면 좋아했던 것 같아요. 민소정 예. 씨가 정우님 지금도 울컥하신 것 같아요. 양미진 씨가 울지 말자. 어 아까 막 딸이 막 딸이 그냥 감사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웃긴다니까. 네. 네. 장은영 씨가 현성 씨 부모님이 연기하는 거 반대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엄청 좋아하시죠? 달라진 부모님의 태도나 대우 같은 것도 있어요? 아 그래요? 왜 반대를 하셨을까? 걱정이 심하셨죠. 그치 걱정이 네. 많으셨던 거죠. 제가 원래 전주 살다가 예. 연기하겠다고 올라오니까 이제 어머니도 걱정이 많았는데 예. 아버지가 더 걱정이 많으시고 약간 반대가 심하셨는데 예. 그럼 아빠는 연기 말고 뭐 하라고 하셨어요? 오 그거는 딱히 없었는데 제가 갑자기 막 학교 다닐 때 학생 때 연기하겠다고 올라오겠다 괜히 바람나서 연기한다 막 이런 거 같이 그냥 한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셨었구나. 맞아요. 얼마나 힘든 길인데 맞아요. 근데 네. 지금은 너무 오히려 아버지가 예. 더 좋아하시고 네, 네. 가끔 저보다 빨리 예. 제 소식을 어디서 가져오셔서 저한테 막 보내주시고 현성아 예. 이거 했더라 이러면서 보내주시고 아이고, 너무 그러니까. 좋아하시죠. 맞아 이렇게 반대하는 건 너무 힘들까 봐. 맞아요, 우리 아이가 예. 저게 그냥 그 순간에 어떤 그런 걸로 학업 맞아요. 안 하고 예.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맞아요. 뭐 이런 거죠. 그렇죠? 1467님이 우리 정우 후배님이 모교 고등학교에 슬며시 오셔서 장학금 툭 던져두고 가시는 네가 뭐야 아니 슬며시 오셔서 툭 던지고 가셨대
예, 예 언제나 응원한다고.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예. 우리 후배님이 또, 네. 자, 김예주 씨가. 아, 현성 배우님, 요즘도 등산을 많이 하십니까?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산도 궁금해요. 그곳이 에베레스트여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등산 후에 먹는 최애 음식 조합은 뭔지 궁금해요. 아, 우리 현성 씨가 등산 좋아해요? 네, 등산을 한때 자주 갔었습니다. 오. 네. 그 근처에 있는 그냥 청계산을 자주 갔었고요. 그리고 등산 후에 먹는 음식은 저는 파전이랑 아. 도토리묵 좋아합니다. 아이고. 네, 그렇게 해서 예. 자주 먹었었던 것 같아요. 산 갈 때마다. 아, 등산을 좋아하시는구나. 네네. 왜 좋아요? 산 타는 거? 그 뭔가 이렇게 초록색을 볼 일이 많이 없잖아요. 예. 그 초록색 엄청 많은 거를. 근데 이제 푸른색. 네, 푸른색. 근데 산을 가면은 그게 많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좀 힐링이 되고 것 같고, 막 네, 좋더라고요. 그렇구나. 혜성 씨가 단점이라고는 없을 것 같은 두 분, 내가 생각해도 이런 건 고치고 싶다 하는 거 있으세요? 정우 씨 뭐 있어요? 아, 예전에는 너무 뜨거웠던 것 같아요. 어. 네.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되니까 따뜻하고 싶어요. 예. 네. 따뜻한.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은 뭐 그렇게 고치고 싶은 생각. 예. 예전에는 너무 생각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 좀 많이 심플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는 특별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잘 걸어가고 계시네요. 인생을.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 현성이는. 저는 제가 말솜씨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약간 말을 좀 말을 맛있게 좀 잘하고 싶어요. 그 약간 이런 선배님처럼 예. 그 연기할 때 맛있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잘 못해서 네. 그런 게 조금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요새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말씀 되게 맛있게 네. 잘하시는데 맛있어. 맛깔나 아주 그냥. 2932님이 두 분 촬영하시기 전에 서로의 작품을 좀 챙겨보셨나요? 어떤 작품에서 제일 좋았는지도 궁금해요. 뭐 정우 씨 거는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보기 싫어도? 예. 너무 이렇게 맞죠? 근데 정우 씨는 좀 챙겨봤어요? 아무래도 그 현성이는 우리들 우리 블루스죠. 블루스 참 잘했죠? 예. 아유, 예. 아주 찰떡같이 했죠. 예. 진짜. 찰떡같이 잘했어요. 예. 우리 현성 씨는 정우 씨 어떤 작품이게도 제일 좋았어요? 저는 선배님 그 응답하라도 너무 재밌게 봤고 예. 그리고 제가 바람을 좋아해요. 아, 바람 소리 나와야지.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예. 좀 여러 번 많이 봤어요. 예. 네. 예. 여러 번 많이 보고. 네. 그래. 자, 우리 광고 잠깐 듣고 올게요. 네. 네. 2088님이 바로 내일이죠. 기적의 형제 첫방 본방 사수할게요. 기대 하셨는데 와, 그래요. 진짜 바로 내일이에요. 수목 드라마. 예, 예. 10시 반에 시작합니다. 이게 기적의 형제. 저희 촬영 끝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예, 예. 근데 금방 이렇게 또 인사드리게 돼서 시간 제가 뭐 기다릴 시간 없이 이렇게 예. 너무 빨리 이렇게 그 선보이게 돼서 많이 설레네요. 그야말로 예. 뭐 생생하겠네요. 예. 촬영했던 장면이. 그러면 이제 마칠 시간인데 우리 최파타 청취자분들에게 또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아니면 뭐 내일 기적의 형제 뭐 기대해달라 뭐 이런 한마디씩 해볼까요? 먼저 네 우리 현성이 아 네 최파타 청취자분들과 오늘 봐주신 팬분들 제가 오늘 라디오가 처음이에요. 아이고. 너무 긴장이 예. 돼가지고 근데 시간이 금방 벌써 이렇게 또 갔네요. 네, 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고 네. 내일부터 이제 수목 10시 반에 기적의 형제 드라마 하는데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꼭 보겠습니다. 네. 네, 정우 씨.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참 현성이 이렇게 이런 모습 보면 참 예쁘고 귀엽고 잘해줘서 드라마 촬영하는 동안에 고생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정말 그 영하 20도 되는 때 올겨울 가장 추웠을 때 온몸 물에 적시면서 바닥에 누워 있었거든요. 예. 저도 뭐 반팔 티 입고 촬영을 했지만 스태프분들 예. 너무 고생했지만 예. 그 거의 한 3, 4계절이 다 들어가 있을 정도로 미장생도 아주 멋있고 이야기도 아주 탄탄하니까 내일 수목 10시 반에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제가 이번에 아우
꽤 좀 있으면 제가 최다 출연이 될 수도 예. 있을 것 같은 생각이 한 번 드는데 한 번 더 나오셔야죠. 예. 예. 매번 이렇게 초대해 예. 주시고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선배님 너무 감사드리고 아, 난 정훈 씨가 예.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죠. 우리 최파타만 나온다? 예. 제작진분들께 너무 예. 감사드리고 청취자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지금 흐르고 있는 곡 로이킴의 그때 헤어지면 돼. 이게 이제 현성 씨 추천곡인데 이 노래 들으면서 두 분 기적의 형제 두 주인공 인사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내일 수요일 네. 목요일 네. 네. 10시 반 10시 반 꼭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 에러 에러 에러